눈이 일단은 굉장히 좀 깊고 반짝반짝하는 그런 느낌이에요. 빨간색은 처음엔 그런 느낌이라면 눈까지 이렇게 다 표현들을 해주고 얼굴이 닮았다는 게 아니고 심비오트의 감... 얘 이름이 뭐지? 네, 상추들 대단히 반갑습니다. 오늘 어떤 녀석 보여드릴 것인가? 또 마블, 또 핫토이를 보여드리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또 스파이더맨입니다. 뭐 아이언맨 다음으로 가장 많이 보여드린 게 아닌가 싶은 마블 캐릭터인데요. 준비했습니다. 노웨이 홈에 나왔었던 뉴 레드 앤 블루 수트 되겠습니다. 두껍다, 박스가 디럭스 버전이기 때문이죠. 노웨이 홈 마지막에 수트를 만들어서 옥상에서 이렇게 막 뛰어내리면서 다시 웹스윙을 하는 그 수트 되겠습니다. 정말 정말 많이 만들어내지요. 그만큼 뭐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은 인기가 많았었던 작품이고 페이지 4에서는 뭐 가장 잘 만들어진 영화다. 감히 한번 또 생각을 해봅니다. 우리나라에서 2021년 12월에 개봉을 했는데 거의 760만 명에 육박하는 관객수를 동원을 했었죠. 가격대는 디럭스 버전이어서 42만 원대에 디럭스 버전이 왜 디럭스 버전이냐? 이사한 집에서 뛰어내릴 때 옥상을 디오라마 베이스로 또 하고 있어요. 일반 버전은 30만 원 후반대였습니다. 뭐 자세한 거는 또 보여드리도록 하고요. 요거 제가 블랙 수트예요. 피터 파커의. 요게 이제 플스에 나왔었던 그 게임 수트잖아요. 그래서 비디오 게임 스파이더맨들을 또 다 모아가지고 전시를 조금 해놓고 있는데 다 뜯었어요. 지금 없어. 안에 아무것도. 이거 지금 전시까지 다 해놨는데 그래도 요거 하나만 보여드리면 그러니까 마지막에 같이 요렇게 놓고 한번 비교해보는 시간을 또 가져볼게요. 자, MMS680입니다. 이 핫토이가 MMS 1000번까지 찍는 날이 오겠죠? 자, 꺼내봅니다. 오, 예. 그렇습니다. 일단은 이제 여기 위쪽은 안 보여드려도 될 것 같은 손 파츠 기본적으로 8개가 추가가 들어가 있고요. 눈도 3쌍이 더 들어가 있습니다. 역시나 거미줄, 셔틀코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. 구성이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합니다. 이렇게 스파이더맨의 본체가 들어가 있는데 수트의 기능은 없는데 뭔가 조금 더 화려해진 느낌이 좀 있는 거죠. 네, 반짝반짝 빛나는 느낌의 수트 되겠습니다. 빨간색은 천 그런 느낌이라면 파란색은 뭔가 에나멜 느낌이 좀 있어요. 이런 천을 평화시장에서 구해왔는지 어디서 구해왔는지 스파이더맨 로고 자체가 바뀌었죠. 이게 어떻게 보면은 리셋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 같고 톰 홀랜드 피터 파커가 본인이 이제 디자인한 거란 말이에요. 그래서 앞뒤에 로고가 좀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안 주면 섭섭한 벗은 천 느낌의 마스크가 하나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 친구의 실질적인 메인이 바로 이 헤드입니다. 와, 무빙아이고 헤드의 이 퀄리티를 먼저 받으셨던 분들이나 이제 뭐 이런 분들이 칭찬을 엄청나게 하셨어요. 와, 확실히 헤드가 너무 좋네요. 눈이 일단은 굉장히 좀 깊고 반짝반짝하는 그런 느낌이에요. 얼굴의 이런 형태가 부드러워지고 발전된 느낌이 좀 있습니다. 얘 이름이 뭐지? 얘 이름이 기억 안 나나 이제? 아, 톰 홀랜드야? 아, 맞네. 톰 홀랜드 피터 파커가 기존의 인티그레이티드가 가장 최근 톰 홀랜드 헤드거든요. 같이 한번 놓고 비교를 해볼게요. 인티그레이티드 좋아요. 이렇게 옆에서 봤을 때 이쪽 볼륨이라고 해야 될까요? 옆에 이 프로필 볼륨이 조금 더 줄어든 느낌이 있어서 어른 같다라는 느낌이 좀 들어요. 그 외에 살짝 나온 광대라든지 입가의 쉐입들은 다 비슷합니다. 뭔가 확실히 좀 슬픈 표정? 마지막 장면 굉장히 슬프잖아요. 그때의 느낌을 표현을 좀 해준 것 같아요. 우수에 차이는 느낌입니다. 뭔가 좀 슬퍼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. 조금 더 어른스러워진 톰 홀랜드의 얼굴이다. 앤드류 가필드의 느낌이 조금 있습니다. 얼굴이 닮았다는 게 아니고
얼굴이 닮았다는 게 아니고 그런 수트 자체도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런지 키가 좀 커진 듯한 느낌을 좀 주는 것 같아요. 자, 그리고 무빙 아이를 이렇게 통해서 네, 눈을 조정할 수가 있고요. 그런 툴도 당연히 들어 있습니다. 조금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도 좀 있어요. 무빙 아이가 좌하단 뭐 우하단 이쪽을 이렇게 바라봐주는 느낌을 좀 주면은 조금 더 자연스러운 느낌이 있을 수도 있어요. 자, 그러면은 이제 네, 디오라마 베이스 한번 볼게요. 아주 뭐 소중하게 이렇게 싸져 있는데, 야, 이게 눈까지 이렇게 다 표현들을 해주고 옥상, 파이프, 배관들 다 보입니다. 위에 이런 덕트, 한풍구 이런 것들까지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런 꺾여지는 이런 부분 위에 눈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이런 것들도 참 잘했죠. 뭔가 라이트가 들어오거나 뭐 그런 기믹들은 없고요. 6분의 1 스케일이랑 딱 맞느냐라고 봤을 때는 좀 작은 느낌이에요. 이거를 6분의 1 스케일로 다 맞추진 않더라고요. 봉이 이쪽으로 연결이 된다는 것은 여기가 앞이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뭔가 포징을 좀 잡아주면 될 것 같은데요. 뭔가 식상해 보이는 포즈일 수도 있는데 이게 이 옥상 디오라마랑은 제일 잘 어울릴 것 같아서 한번 해봤어요. 웹스윙을 하는 느낌이 제일 좀 좋다라는 생각은 좀 들었는데 어깨를 이렇게 조금 많이 올리면 쫄쫄이 수트 특성상 이렇게 어깨 부분이 조금은 부자연스러워지는 거 이런 것들은 수트를 조금 이렇게 만져주시면 조금은 나아지는데 그래도 움푹 들어간 부분은 감안은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좀 다른 포즈 한번 해볼까요? 내가 덩달아 내가 이렇게 슬퍼지냐? 뭔가 옥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내려다보는 듯한 느낌. 왜 스파이더맨은 항상 고통받는 걸까요? 아, 참. 자, 이렇게 한번 포징까지 해봤고요. 이 친구 제가 DP를 해놨는데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. 아우, 뭐 MCU 버전에 비하면 굉장히 또 화려합니다. 보시면은 이렇게 왈도가 있는 블랙수트 어떻게 보면 약간 그 심비오트에 감염된 피터 파커라고 뭐 보시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뭐 손 파츠를 갈아 끼울 수도 있고 거미줄 자체도 뭔가 이렇게 심비오트에 감염이 돼서 까만색 거미줄로 조금 돼 있어요. 이런 부분들도 좀 재밌었고 특히나 이 은색 왈도가 굉장히 거대해서 너무 좋은데 거기에 군데군데 심비오트 감염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또 아주 좋았습니다. 그리고 요거 또 재밌는 아이템들이 좀 있어요. 기본적으로 이런 거미줄 그동안 봐왔던 그 거미줄과는 다른 형태로 이렇게 지금 손에 끼고 있는 것까지 6개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. 악마의 날개 느낌입니다. 파프로몸의 업그레이드 수트가 이런 것들을 날개를 많이 착용을 했었는데 뭔가 조금 더 악마의 날개 같은 느낌 뭐 약간의 그죠 속눈썹 느낌도 좀 있고 그리고 이거 어떻습니까? 신비오트의 신비오트에 이렇게 감염이 되고 있는 듯한 느낌의 스파이더맨 얼굴이 또 하나 더 들어가 있어요. 그래서 뭔가 다 잡아먹히는 듯한 느낌이 이렇게 있는 거고 아, 너무 얼굴만 그렇다 싶으면은 이런 손 파츠 같은 거 여기에 좀 껴줘가지고 한쪽이라도 그렇죠? 마지막 그 딱 감쌀 때 느낌을 주면 어떨까라는 짧은 생각까지 해봅니다. 원래 발까지 바꾸면 좋은데 발은 이제 일체형이어서 불가능하고요. 이 눈알도 이렇게 보이는 것들 이렇게 뭔가 감싸고 있는 이런 느낌 참 좋고요. 그리고 열어보니까 이게 이렇게 빠져요. 헤드를 또 그냥 바꿔 끼울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친구도 사이즈가 맞다면 언마스크 헤드에도 들어가고 여기에도 들어갈 것 같죠. 당연히 헤드 크기가 비슷하니까. 뭐 이미 까만색 헤드에 또 이걸 씌우는 거는 뭐 조금 안 어울릴 수도 있겠지만 뭔가 이 올블랙에서 얘가 살짝은 조금 튀는 부분이 있잖아요. 그랬을 때에 뭐 이렇게 끼우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 방법인 것 같다. 자, 이렇게 해서 오늘은 네, 또 마블 핫토이 스파이더맨을 보여드려 봤습니다. 디오라마 베이스가 또 한몫했다라고 뭐 보시면 되고 또 기존에 많이 봐왔던 톰 홀랜드의 헤드 스타일과는 또 다른 톰 홀랜드 헤드 처음 나온 무빙 아이다 뭐 이렇게 정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요 친구는 이제 앞으로 스파이더맨 영화가 어떻게 나올지에 따라서 수트는 또 재조명될 수도 있고 우리끼리의 추억으로 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하지만 디오라마 베이스와 헤드는 소장 가치가 충분히 있다. 뭐 이런 생각까지 전해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 안녕히 계세요.